근데 이제 그것이 언제까지 계속될 수 없다라는 이제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네. 가족분들도 결정을 하시게 되겠죠. 그리고 사실 뭐 어떤 가족들은 원래 우리는 원래 관계가 나빴어. 그래서 아유 네. 얼른 그냥 들어가시는 게 좋겠어. 네. 이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죠. 사실 예 사람을 사는 일이 뭐 무슨 일은 없겠습니까? 네, 오늘은 기억하지 못해도 여전히 나는 나의 성기옥 박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모르신 분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기억하지 못해도 여전히 나는 나라는 책을 이번에 번역해서 국내에 소개하게 된 성기옥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 같은 경우에 뭐 네. 가족분들이 뭐 보통 부모님이나 뭐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겠죠? 네. 치매가 걸린 걸 이제 알게 됐어요. 네. 그럼 이제 처음에는 어쨌거나 집에서 좀 어떻게든 케어를 좀 해보려고 노력할 거고, 증상이 심해지면 이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이제 보내게 되는 거잖아요. 네. 뭐 보통은 이제 어느 시점에서 딱 이게 이제 우리도 이제 어쩔 수 없다 보내야겠다라고 네. 결심하게 되나요? 아, 사실 그것은 사실 네. 우리가 어느 한 가지로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가정에는 단편적으로 뭐 무엇 때문이다. 뭐 치매뿐만이 아니라 모든 일이 그렇잖아요. 네. 어떤 상황이라는 건 어떤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가족 구성원 중에 치매 어르신이 이제 계시게 되면 우리나라 가족분들은 특성상 국가가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네. 제 주변을 보면 어떻게든 가족들이 모시려고 하는 게 1차적인 태도입니다. 맞아요. 예, 예. 그래서 그분들을 어떻게든 모시려고 하고 가능한 선에서는 끝까지 같이 지내고 싶어 하세요. 치매 어르신도 아마 같이 지내시다가 갑자기 내가 치매에 걸렸다고 해서 모든 관계를 단절하고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뭐 진단을 받으시고 약을 드시고 요즘 약이 얼마나 좋습니까? 네. 예, 처방대로 약을 또 복용을 하시고 그 약을 복용하시면서 주변에 있는 서비스를 또 이용하시고 네. 예, 우리나라 사회복지 정책이 없는 것 없이 잘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예,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깜짝 놀라세요. 그 정도예요? 예, 예. 너희가 전쟁을 겪고 네. 그렇게 가난했던 나라에서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이 놀랍고 더군다나 그 바탕에 이제 저희가 사회복지를 하는 입장에서 그 이제 관계자들을 만나면 네. 오셔서 그러시거든요. 이 많은 서비스들이 있다. 결국 치매와 관련해서도 저희가 단기간에 많은 서비스들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각각의 서비스가 갖고 있는 내용의 구성이나 네. 뭐 질의 수준 이런 것들은 뭐 다 뭐 차치하고 예. 그런 많은 서비스들을 이용하면서 가족들이 돌보는 예. 그런 상황의 분들을 제가 많이 보는데요. 근데 이제 그것이 언제까지 계속될 수 없다라는 이제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네. 가족분들도 결정을 하시게 되겠죠. 그리고 사실 뭐 어떤 가족들은 원래 우리는 원래 관계가 나빴어. 그래서 아유 네. 얼른 그냥 들어가시는 게 좋겠어. 네. 이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죠. 사실. 예. 사람을 사는 일이 뭐 무슨 일은 없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각 가정마다 그런 다른 그런 사정들을 저희가 무엇 때문이다라고 단편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다라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중요한 것은 네. 내가 시설에 들어가고 싶을 때 또는 내가 지역에서 그냥 내가 살던 방식대로 살고 싶을 때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가족들이 모시고 싶을 때 네. 모두 다 직장에 나가야 되고 학교에 다녀야 되고 각자의 삶이 있는데 24시간 이 어르신과 같이 붙어 있어야 된다? 라고 하면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경제적으로 여유롭다? 그러면 아마 뭐 간병인이나 네. 예,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들을 채용할 수도 있겠죠. 근데 보편적으로 우리의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여유롭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국가나 우리가 공식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영역 안에서 네.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많이 구축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가까이에 있는 비공식적인 인적, 물적 자원들을 계속 활용하면서 지역에서 살 수 있을 때까지 즉 내가 원하는 그 어떤 시점까지 살다가 또 내가 이제는 병원이나 입소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됐을 때 또는 가족들이 그렇게 판단하게 됐을 때 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언제 요양원을 보내기로 결정을 하느냐라기보다는 가족들이 언제 지역에서 이 노인들이 계속 살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지 노인도 그렇게 결정할 수 있을지 내가 언제 시설에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 언젠가 그때 내가 그 선택을 할 수 있을지 이런 구조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 그러면 만약에 내 주변에 치매 환자가 생겼다 이러면은 제가 국가로부터 뭐 보조받을 수 있는 것들? 좀 정책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 치매 환자가 생겼을 때요? 네. 치매라는 부분은 사실은 이제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되는 걸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오늘 치매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오늘 당장 내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없고 네. 모든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모든 부분은
도움을 받아야 된다. 이런 건 아니죠. 예. 그래서 치매와 더불어서 도움이 필요로 한 상황에서 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정책 제도는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이라는 네. 제도가 있는데요. 네. 일반적으로 이렇게 치매에 걸리거나 아니면 노화로 인해서 일상생활을 스스로 독립적으로 완전히 독립적으로 하기 어려우신 분들의 경우는 네. 장기 요양 보험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단 전제가 있습니다. 등급 판정을 받으셔야 되고요. 그 등급을 판정받으신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고 치매 어르신의 경우도 5등급이나 인지등급을 받으셔서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이용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예. 그 밖에도 가벼운 돌봄이 필요한 경우 또 치매인 분들도 또 등급 판정을 받지 않고 생활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네, 그런 분들의 경우도 장기요양보험 이외의 다른 돌봄 관련된 서비스들을 받으실 수 있도록 신청을 하시고 그 신청 이후에 조건에 부합한다고 판단을 받으시면 예, 공식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가 있죠. 어떤 경우들은 물론 이런 서비스 난 이용하지 않겠어 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흔히 말하는 간병인 분을 개인적으로 채용을 하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선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식적인 서비스가 좀 튼튼히 갖추어져 있고 그 서비스들을 이용하고 싶을 때 이용할 수 있고 또 원할 때는 내가 개인적인 비용을 들여서 개인의 원하는 방식대로 서비스를 또 구매할 수 있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중요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장기 요양보험은 돈을 주는 건가요? 아닙니다. 장기 요양보험은 저희가 건강보험료를 매달 납부를 하잖아요. 건강보험료를 낼 때 장기 요양보험과 관련된 비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안에 포함되었다기보다는 일괄 납부를 하게 되는 거죠. 별도의 비용 산정을 해서요. 그때 보험료를 매달 납입을 한 걸 가지고 내가 그 보험이 필요할 때 서비스로 이용을 하게 되는 거죠. 뭐 진료비나 뭐 약값 이런 걸 혜택 보는 건가요? 이용료의 일부를 보험료로 지급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병원을 이용하실 때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병원을 이용하실 때 전체 비용 중에 일부만 내가 자기 부담으로 지불을 하잖아요. 네. 예. 장기 요양보험이라는 것은 65세 이상이 되었을 때 내 신체상의 심신의 기능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등급 판정 이후에 서비스를 받고 그 서비스 비용의 일부는 내가 지불을 하고 일부는 내가 그동안 내어왔던 보험료를 통해서 공단이 지불을 해주는 그런 구조입니다. 보통 이제 치매 환자라고 생각을 하면은 뭐 아까 등급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제가 이제 갖고 있는 이미지 속에서는 이제 뭐 가족들을 못 알아보고 막 감정의 기복이 막 크고 막 홀로 생활할 수 없는 이런 모습이 떠오르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보통 생각하는 게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겠구나. 네. 그분을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게 생각이 되잖아요. 네. 이거는 뭐 국가에서 뭐 돈을 지원해준다거나 내가 뭐 그냥 채용을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방금 말씀드린 장기요양보험과 같은 그런 제도가 있다면 그 제도를 운영하는 곳은 공단이거든요. 근데 공단이 그 보험료를 관리하고 전체적인 운영에 책임을 지고 있고 서비스를 그럼 공단이 직접 제공하느냐 하면 그건 아니에요. 많은 민간기관들, 공공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소시설을 운영하는 분들도 있고 또 댁에 계신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요양보호사를 방문하게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기관들도 있고 이런 기관들로부터 서비스를 이용하시고 도움을 받으시게 되는데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는 분들을 저희가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증을 이제 요양보호사를 만든 것이고 그 요양보호사가 아까 말씀드린 장기요양보험료의 보험 구조 안에서 공식적으로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드리는 인력이 되는 거죠. 전문 교육을 받고 국가 자격을 취득하신 분들이 요양보호사로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으신 분들이 장기요양보험이 아닌 다른 영역에서 노인분들의 돌봄을 제공하는 활동자로도 많이 활동을 하고 계세요. 일종의 우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가족들 중에 뭔가 치매 질환자가 생겼다고 하면은 이제 공단에 문의를 하면은 요양보호사를 뭐 소개시켜 주거나 기관을 연결해 기관을 연결해 드립니다.
있습니다. 예. 공단에서는요, 네.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진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공단이 건강보험료를 관리하잖아요. 네. 그런데 공단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진 않습니다. 예. 공단이 요양보험과 관련된 보험자로서 기능을 하지만 요양보호사를 직접 채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일들을 하는 기관들은 전국에 곳곳에 네. 있습니다.